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생명과학 20번 문제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유전 문제죠. 최근에 이제 비불리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비불리에 의해서 나오는 형질,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깔끔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이라는 유전 형질이 있는데, 이게 세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아까 이제 large A, small A, large small B, large T, small T에 결정되고, 자, 두 쌍은 X형 세체에, 그리고 한 쌍은 3형 세체에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대문자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 즉, 다인자 유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 자녀들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자, 자녀 2는 난자 A와 정상, 정자가 수정이 돼서 태어났고요. 자녀 3은 난자 B와 정상, 정자가 수정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자, A와 B는 각각 어디에서? 성형 개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더라. 즉, 어머니의 난자에서 지금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생식을 준 경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이 가계도를 표현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아버지의 윤정을 보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정록생명, 생명이 걸려 있네요. 즉, 아버지 거는 어떻게 있다? R 프라임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Y가 있겠죠? Y 그리고 보니까 대문자가 세 개예요. 근데 아직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가지고 있다? 성형 세체에 들고 있는지 상형 세체에 들고 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형 세체 두 개. 상형 세체 들어있겠죠? 다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고 있어요? 일단 X형 세체가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상형 세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가지고 있다? 대문자를 두개 들고 있는데 정록생명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찾아줘야 돼요? 자녀들의 형제를 보고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 1, 2, 3번을 한번 찾아보자. 자, 먼저 자녀 1입니다. 성별은 뭐예요? 남자죠. 성별은 남자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어? X 하나와 Y 하나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형체 두 개를 들고 있겠죠. 이게 자녀 자, 그 다음에 자녀 2는 성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일단 비워둡시다. 비워두도록 해요. 일단 자녀 2 비워두고요.
어머니는 두 개인데 아직은 여기에 두 개인지 아니면 각각 하나씩인지는 몰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찾아줘야 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자녀 3과 자녀 2의 대문자의 개수를 한번 보자라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녀 2는 성별이 안 나와 있어. 하지만 정록생물계에선 정상입니다. 아버지한테 만약에 X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 자녀 2가 아버지에게 X를 받았다면 얘는 생명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에게서는 정상 인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여기에는 어머니가 몇 개를 들고 있어? 두 개를 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문자 하나 들어와야 돼요. 한 개든 두 개든. 근데 자녀 2는 대문자가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럼 아버지에게 X를 받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아버지에게서는 뭘 받게 된다? Y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뭘 받는다? Y를 받는다. 그쵸? 그럼 자녀 2는 일단 성별이 뭐가 돼? 남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난자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프라인펠터가 되는 거지. 프라인펠터 지우기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 하나를 찾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3 같은 경우는 여성인데 대문자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여자니까 아빠에게서 일단 뭐 받아요? X를 하나 받아야 합니다. 자녀 3은 아버지에게 X를 하나 받아요. 알파인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 이쪽에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보시면 아버지는 대문자 몇 개? 3개. 아버지 최대로 줄수 있는 건 뭐야? 몇 개야? 최대로 3개를 줄 수가 있어요. 어머니 최대 몇 개를 줄수 있어? 2개밖에 못 줘요. 근데 어떻게 그럼 7개가 될까? 어머니의 뭐에서? 성령색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유전 인자 X형 색체에 뭘 들고 있어요? 라지와 라지를 같이 들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와서 몇 개가 된다? 일곱 개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자, 어머니에게서 라지 P가 오고 각각 RI 오고 아버지에게 라지 P, 어머니에게 스몰 P가 와야 자녀 3이 어떻게 된다? 대문자는 7개 가질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녀 3은 어머니의 언제? 1분열, 2분열. 2분열에서 일단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녀 2는 클라인펠터예요. 근데 대문자의 개수가 2개잖아요. 대문자의 개수가 두 개니까 일단 아버지에게서 Y를 받았으므로 어머니에게 뭘 받아야 돼? D를 받던지 D를 두개 받던지 아니면 조그만한 거두개 받아야 돼. 생명에 대해서는 정상란 말이에요. 생명에 대해서는 정상. 그럼 반드시 뭘 받아야 돼? 그거를 들고 있어야겠지. 두 개니까 자, 어머니에게서 라지, 그럼 라지 D. 그리고 정상인 줄 R을 받았으면 또 하나는 스몰 A, 스몰 B.
생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러한 성질이 뭐냐는 것이.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아버지가 얘를 들게 된다면 확률이 지금 8분의 1로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대문자 세 개를 들려면 아버지에서 뭐 이거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어머니에게서는 뭐가 와야 돼요? 이렇게 올 확률이에요. 아버지가 X를 줄 때 라디티를 받는다면이지. 왜냐면 세 개 와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걸 주면 무조건 라디티가 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성별은, 자, 여성일 때, 자, 여자일 때, 여자일 때는 아버지가 얘랑 얘를 줘야 되니까 확률은 얼마? 4분의 1에다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뭘 줘야 돼? 여기 있는 X랑 스몰 D 중에 하나만 주면 되죠. 자, 2분의 1 그러면 8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남자일 때는 어떨까? 아빠는 Y를 줘야 돼요. Y를 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뭘 줘야 될까요? 어차피 D는 스몰밖에 없어요. 자, 세 개를 받아야 하므로 어머니는 얘를 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주게 되면 어때요?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정상이 나와야 돼요. 뭐 Y랑 누구랑 만나야 돼? 얘랑 만나야 합니다. 얘랑 만나야 해요. 그럼 남자의 경우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없죠. 그치? 그러니까 확률은 얼마 되니? 8분의 1의 경우만 있죠. 알겠어요? 왜냐면 애초에 4분의 1이 되려면 얘랑 이렇게 두 개로 꼭 무조건 만나지. 남자의 경우는 없죠. 이 4분의 1 사이에 일단 뭐가 포함되어 있어? 성별이 일단 결정되어야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여기도 이쪽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분의 1. 그러면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5번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5번으로 답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겠어요. 20번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7월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 좀 어렵더라도 좀 풀어보다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